이혼할 때 이제 거의 모든 재산이 다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유일하게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혼할 때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뭘까요? 어? 부동산도 있고 뭐 많잖아. 주식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다 되거든요. 모든 걸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의외의 것이에요? 의외의 것입니다. 의외의 것? 근데 이게 재산 가치가 커요. 오? 뭐지? 네. 보험? 보험도 됩니다. 생명보험? 우와, 우와. 아, 그것도 재산분할 돼. 보험은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어떤 치료를 위한 보험은 안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연금보험이라든지 정리식 보험 같은 건 재산분할 대상이 돼요. 그럼 뭐가지? 약간 상금? 상금? 막 그런 연금 있잖아요. 네. 올림픽 금메달 따고 나는 연금 같은 거. 돼요. 그것도 돼요. 나눠줘야 됩니다. 아... 네. 뭐지? 그것까지 되면 안 되는 게. 힌트 주시면 안 돼요, 힌트? 힌트? 어려운 거? 행운. 어? 아, 복권. 빙고. 우와. 우와. 야. 당첨되면 제가 이제 상담한 사건 중에 어떤 분이 이랬어요. 이제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가지고. 예. 아, 난 이제 이 아내랑 못 살겠다. 그래서 집을 나와버린 거야. 예. 그래가지고 홧김에 복권을 샀어. 예, 홧김에 복권. 1등이 됐는데 30억이 됐네. 우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은 와이프한테 얘기할 건가요? 해야죠. 해야죠. 사이가 좋다면 티가 날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얘기를 안 하고 예. 집에 와가지고 야 이제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 아내가 그래 이혼해. 마찬가지예요. 대신 재산분할 충분히죠. 이 집 반 줘야지. 집이 한 10억짜리 됐거든. 남편이 쿨하게 그래 반 줄게. 평상시에 굉장히 인색했던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가 이 남자가 웬일이야? 반을 준다고 해서 좋다. 그래서 도장을 딱 찍었어요. 이혼이 됐어. 아내가 나중에 안 거죠. 복권 당첨된 거. 복권 당첨된 거라. 그러니까 30억 원은 반 달라, 10억 달라.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귀여운 거 아니에요? 이제 어쨌든 같이 있으면서 같이 네. 운을 행운을 나눈 거고. 아, 같이 기도를 해가지고. 가족이. 아, 주식도 그렇게 따지면 마찬가지인데. 맞아. 그러니까 그것도 그것도 행운 쪽.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코인도 다 대상이 되는데 복권은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된다는 게 우리 가정법의 일관된 판례. 오늘부터 또 복권 부티나시 팔리는 게 이제 기여도가 없어. 일방적으로 행운 때문에 된 거잖아. 무슨 노력이라는 게 한 거 있어요? 복권 없잖아요. 아니, 그럼 만약에 와이프가 돈을 줘서 그 돈을 맞아요, 맞아요. 아, 그건 달라요. 오. 그러니까 기여도로 입증을 하면 돼. 예를 들어서 번호를 불러준다든지 아니면 대신 복권을 사다 준다든지. 아. 복권은 안 되는구나. 네, 항상 그래서 기여도를 입증을 하셔야 돼요. 어렵다. 애매하다, 진짜. 그것도, 그렇지?